애플사의 번쩍번쩍 유리로 둘러싸인 새 본부가 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. 깨부수는 유리가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. 블룸버그는 지난 2월 애플사 직원들이 실수로 새 건물의 유리판이나 벽에 들이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.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머리를 박고 있다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죠.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있는 애플 직원들의 9.11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요. 지난 1월 초 3일에 걸쳐 들어온 전화 3건의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신고 전화들은 종이에 적힌 걸로 보면 웃기게 보이거나 심지어 멍청해 보일지도 모릅니다. 이들은 모두 애플사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. 어디로 가는지 안 보고 휴대폰만 들여보다 유리창을 향해 꽝 돌진했죠, 뭐. 애플사는 이왕 유리를 전신에 덕지덕지 붙이는 김에 한발더 앞서 바닥이랑 천장도 모두 유리로 만들지 그랬어요.